2021년 1월 27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이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2차 코딩이에요. 코리아 프로젝트죠. 예. 근데,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상당히 2차 코딩 준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차 코딩은 우리 지난 여름에 1차 코딩의 연속입니다. 네, 지난 여름 8, 9월달이죠. 지난 여름 1차 코리아 코딩, 코리아 코딩의 후속이 2차 코딩인데, 요 2차 코딩은 1차 코딩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목표 자체는, 목표는 상용 버전을 만드는 거죠. 목표는 상용 시스템이죠. 상용 시스템인데, 어떤 상용이냐라고 하는 건데, 뱅크. 일단 글로벌 뱅크 있고, 그다음에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텍스죠. 텍스. 그러니까 국세청. 국세청하고, 그리고 교통물류 컨트롤러라고 할까요? 트래픽 컨트롤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국가나 한 사회의 교통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스쿨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도 많은 무슨 국제 학교라고 막 그러던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이한 형태의 어떤 기숙 학교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글로벌 스쿨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구성하는데 이것들을 상용 수준으로 우리가 구인하려고 하는 것이 2차 프로젝트입니다. 1차 프로젝트는 일종의 연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이 본 게임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상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할 기술이, 우리가 요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쿠버네테스라고 하는 것과 CI/CD 그리고 Git. 이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하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테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CI/CD가 무엇이고, Git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2차 코딩을 진행할 텐데, 요게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준비해야 될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보죠. 첫째, 쿠버네테스 같은 경우죠. 쿠버네테스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쿠버네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뭐냐, 쿠버네테스가 뭐예요? K8S라고 표현합니다. 쿠버네테스는 글자 8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둘렌 여섯 개, 8개. 요만큼을 빼서 8로 치환한 거죠. 그래서 쿠버네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 개를 하나의 컴퓨터로 묶는 겁니다. is to combine이라고 그럴까요? the world using just one computer. 하나의 컴퓨터로 세계 전체를 묶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보통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는 이제 지금 슈퍼 유저가 있어요. 슈퍼 유저 혹은 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루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유저들, 일반적인 사용자들, 이렇게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한 것이 리눅스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지금 컴퓨터를,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자기 컴퓨터 자기가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 그죠? 호랑이가 담배 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할 때는 여러 명이서 하나의 컴퓨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한 것이 리눅스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슈퍼 유저, 루트, 뭐 수도라든가 뭐 수라든가 이런 이런 거 명령어 들어보셨죠? 뭐 수라든가 이런 명령어들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리눅스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이 리눅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if all the people, all the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어떤 컴퓨터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Then is Kubernetes. 이게 Kubernetes입니다. 간단하죠?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이 리눅스라고 한다면 세계의 모든 인구가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쿠버네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 대의 컴퓨터를 세계 인구 75억 인구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도커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도커는 이 상당히 좀 알려 나온 지 오래됐죠. 거의 한 10년쯤 됐는데 저도 도커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니까 이 도커 기반으로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커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리눅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랭귀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 도크 자체가 쿠버네티스도 그렇고 다 고 언어를 주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루비를 썼습니다. 루비를 쓰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 고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고 언어, 이건 다행히 고 언어는 문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러스터나 엘릭스나 하스켈 같은 경우는 공부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고 랭귀지는 일주일만 하면 여러분들 고 언어의 모든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으니 간단합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공부해야 되는데, 리눅스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눅스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죠. 다 아는데 리눅스로서 터미널, 우리가 쓰고 있는 터미널 같은 것 같은 경우도 다 리눅스 기반이니까 다 리눅스를 다 잘 알고는 있는데 잘 알아야 돼요. 좀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와 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도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쿠버네티스를 이해를 하면서 같이 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할 분량이 많죠. 왜냐하니까 여기다가 또 몽고디비라고 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1차 코딩 때는 PostgreSQL을 썼던 SQL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MongoDB와 그리고 PostgreSQL뿐만 아니라 MongoDB와 Redis를 함께 씁니다. 그렇죠? 자,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2차 코딩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1차 코딩은 그러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Git 소스 관리도 뭐 대충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차 코딩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엘릭스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엘릭스와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니까 엘릭스는 굳이 말하자면은 이것은 디자인한 것, 지금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된 것은 just one server입니다. 하나의 서버를 상징해서 구성되어 있는 엘릭스예요. 그래서 and many processes,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죠. in the server. 그리고 그 서버에서 동작하는 많은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엘릭스의 디자인 철학. 이거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을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을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을랑에다가 루비 문법을 합쳐 놓으면 이게 엘릭스입니다. 그럼 을랑이 을랭 발음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을랭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면 하나의 서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인 프레임이죠. 예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하나의 메인 프레임. 그죠? 하나의 메인 프레임이 여러 프로세서들, 굉장히 많은 메니가 아니라 뉴머러스 프로세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엘릭스의 기본이에요. 근데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포 뉴머러스 뉴머러스라 그럴까? 뉴머러스 서버스. 그죠? 뉴머러스 서버스. 인 더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가 설계됐을 때 을랭이 서버, 하나의 서버에 무수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쿠버네티스는 하나의 세계죠. 그죠? 하나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서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같다기보다는 두 개가 서로 딱 서로 매칭이 되죠. 그죠? 엘릭스와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얼랭의 문법이라든가 얼랭의 어떤 슈퍼바이즈 개념, 그죠? 그 얼랭에 있는 어떤 슈퍼바이저 개념이 나오고 슈퍼바이저 있고 그다음에 워크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OTP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쿠버네티스에서도 똑같이 슈퍼바이저 워크 등으로 물론 OTP는 없습니다만은 OTP에 대응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전개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서로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좀 감이 오시나요? 좀 어떤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좀 개념들이 기초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 하스켈입니다. 이번에는 하스켈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스켈 언어도 우리 코딩에 들어가기도 해요. 코딩에도 들어가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하스켈은 어떤 추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스켈 언어를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추상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추상화 능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상용 시스템으로서 뱅크도 만들고 국세청도 만들고 뭐 등등등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을 얘기합시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표현하죠. IRS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국세청이 있고 각 지방별로 또 지방국세청이 있죠. 그죠? 뭐 다양한 국세청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뭐 등등등등 별의별 세금들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인스퍼 뉴머러스 굉장히 많은 뉴머러스 텍스 택시지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기존의 국세청 조직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전환한단 말입니다.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numerous 무수한 세율, 무수한 종류의 어떤 세법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세청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세금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세금 파악된 본질을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딩이 돼요. 그래야지 상용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무수한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원들 각자 개개인이 일하는 굉장히 많은 은행원 직원이 우리나라 10만 명 있잖아요. 10만 명 개개인이 하는 일을 다 하나씩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적금이 무엇이고 대출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본질을 코딩해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하나씩 코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을 해서 10만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100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그 100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 하나를 파악을 하고 그 핵심적인 서비스 하나를 코딩해서 그 하나의 핵심 서비스가 100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하고도 참 그렇긴 한데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기능들을 골라내는 거. 그 복잡 다양한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복잡 다양한 모습에서 하나의 핵심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것을 추상화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추상화에 있어서 그러한 추상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하스킬 언어를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스킬 언어의 모든 문법들이 현재 여러 가지 언어들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 고라든가 러스트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 등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하스킬 언어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요긴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데프니티브 가이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미 오래전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20년까지 안 됐구나. 10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것이 최신 2020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 갱신 버전이 나왔어요. 내용을 조금 더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과거의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한 새로운 책이 나왔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한번 강의도 또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코딩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최소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달라진 점들
나아진 점이죠. 개신 뭐라고 되나 혁신된 점들을 정리해서 강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I와 CD 개념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우리 1차 코딩에서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Integration 요거 안 했어요. Integration이라든가 OR Deployment 요런 개념 없이 바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CI, CD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과거는 뭐 설계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상용 버전을 내고 뭐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베타로 해야 되나? 베타 받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상용 버전 내고 다음에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쭉쭉쭉쭉 번호 매기하면서 일을 이렇게 이런 게 일반적인 개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CI/CD는 뭐냐니까 요걸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예요. 설계 개발 테스트 베타 테스트 피드백 상용 버전 내는 것을 그냥 동시에 진행을 하고 새로운 버전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버전 번호를 출시번 버전 1.0, 2.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버전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I와 CD 개념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GitLab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GitHub 했었다가 이번에 GitLab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GitLab이 무엇인지 GitLab과 GitHub의 차이점이 큽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GitLab 가는 강좌도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이 지금 2차 코딩, 그러니까 2차 프로젝트, 2차 코딩 새로운 지난 여름에 했던 것을 연속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과 달리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지난 여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떤 스파링 연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 메인 코딩은 이번에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고 이번 2차 코딩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실 지난 12월 말 정도면 준비가 얼추 될 줄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고 그래서 좀 더 하고 있고 1월 말 정도면 준비가 다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1월 말이 되었어도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2차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2차 코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온다 이해가 된다고 하신다면 아마 컴퓨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